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. 노경아.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. 뭔데? 어머니, 저하고 서진 씨네 부모님 같이 뵈요.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. 얘는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? 결정한 김에 말씀드리고 가려고요. 그래, 잘 생각했어. 안 그래도 퇴근하려던 참인데 조금만 기다려. 반가. 아, 방춘아, 네 와 소화가 잘 안 되나? 야, 눈치밥을 하도 먹어서 그런가. 예, 유사히 그 밥만 넘기면 그 명체끝에 딱 걸려 분당께요. 아, 요즘 뭐 그 진지해지고 약방을 하면 어딨어? 됐구먼. 요즘 뭐 이제 그만 마음 푸이소. 아, 나더러 뭘 풀란 것이오. 나가 뭘 어쨌다고. 사장이서가 떠나있긴 해도 승이나 승하나 다들 만복당 딸내미들인데 지들 방은 나눠야 안 되겠습니까? 제하고 승건마 입장도 이해 좀 해주이소. 그려. 하는 일 없이 그 만복당서 반반 충내는 위인들이 아, 이해 안 하면 어쩌겠소. 암문 이해해야지. 그래도 말이다. 애비 니 아까 낮에처럼 그래 말하는 거는 아니다. 숙모 뜻을 두고 못 잘듣기 그렇게 그냥 잘라 부른 법이 어디가 있노?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숙모야, 물 좀 드셔보이소. 아, 병주고 약 주는 것이야, 시방? 숙님, 방순이 먼저 일날라요. 아, 죄송하고만요. 아, 저... 아이. 아야, 방순아! 아이, 참말로. 아, 방순아! 아이, 방순아! 네 속이 많이 안 좋나? 이리 와봐라. 나 시원하게 등 좀 두드려 줬구만. 아이, 됐구만이다. 아이, 아이, 방순아. 금동 오빠. 나가 진지하게 하나 물어볼 텐께 진지하게 답해 주시오. 아이, 뭘 물어볼라고 그래 정색을 하고 일하노? 금동 오빠, 나 역으로 끌고 왔을 때 가게 내줄 생각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여라? 아니, 무슨 그런 사판 소리를 다 하노? 어? 아니, 만복당 사정이 이래 계속 꼬일 줄 내가 왜 알았겠노? 아, 니도 다 봤다, 아이가. 그러면 앞으로는 어쩔 것이요? 저, 뭐, 우약이 뭘 우약겠노? 저, 만복당 형편이 빌 때까지, 마, 쪼매만 더. 쪼매만, 쪼매만! 시방! 어? 그러다가 지금 몇 달이 지나본 줄 알아요? 어휴.